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누트럼 리롤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럼블과 누누, 스타 코그모를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7레벨에는 젠크스가 들어가면서 시너지가 완벽하게 떨어집니다. 8레벨에는 맞는 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상징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상징으로는 벌꿀술사랑 사냥꾼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코그모 아이템의 쇼진과 인필 아위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주검이나 거학 같은 딜템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누누한테 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딜템은 트리스타나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방템은 럼블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2-1라운드에서 코그모가 꽤 잘 나왔고 AD템 각일 때, 그게 아니라면은 번또건이나 프리즘 티켓 같은 증강을 먹었을 때 대께로 가주셔도 좋습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시고요. 누누와 코그모, 스타 럼블 정도는 이 성작을 위해서 리롤을 돌려주세요. 그 이후에는 6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코그모, 스타, 누누, 럼블 3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누누랑 코그모는 무조건 3성작을 해주시고요. 스타까지 3성작이 되었을 때 럼블 개수가 좀 모자르다면 럼블 정도는 패스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입니다. 스타는 구석에 두시고요. 코그모는 그 옆에 두시면 됩니다. 코그모는 궁극기를 썼을 때 옆에 공격 속도를 주기 때문에 가운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윗라인에는 가장 든든한 누누 럼블 세워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이 코스트 챔피언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건강 또 건강 먹고 하시면은 순방 확정입니다. 그리고 3성작을 쉽게 찍을 수 있는 프리즘 티켓, 지원 골렘, 큰 꾸러미, 끈끈한 우정, 활의 수호자, 경량급, 범의 수호자, 아이템 수집가, 영감적인 비문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사딘 리롤덱이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네, 일단은 뭐 코그모가 두 마리 나왔고요. 네, 이거 그러면 그냥 그 메모장 쳐주세요. 바로 그냥 코그모 리롤덱 하나요? 네, 일단 블린츠랑 네, 럼블에다 트타, 네, 거기다 징크스까지 딱 적어두시고. 네. 근데 시바나 또 말이 나왔는데요? 아, 시바나는 괜찮습니다. 시바나는 신드라 뜬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메모장에 적힌 대로 이제 사보도록 할게요. 영웅꾸러미랑 서리 한번 돌려볼까요? 리롤 덱인데도 이제 영웅꾸러미 돌리는 이유가 있나요? 도점을 보기 위해서 영웅꾸러미 같은 하란다 증강체는 먹지 않습니다. 아, 전투 증강으로 먹고 돈으로 뽑겠다? 네네, 그쵸. 그러면 활수호자 먹을게요, 활수호자. 네, 활수호자 먹어주고요. 운전 던지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실패하더라고요. 와, 호구모 템은 쇼진, 라위, 거학,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쇼진, 라위, 거학 이런 식으로 주고. 근데 이거 코그모 라위나 거학 중에는 네. 네, 라위를 먼저 만드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갈리오 잠깐 쓸까요? 갈리오에 따갑고 잠깐 써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쓸게요. 네. 입니다. 딕스 올리고 달리오랑 뽀피를 팔고 20원을 봤으면 좀 더 괜찮긴 했겠다. 네, 뭐 이겼으니까 어차피 이겼어. 누누 라위 너무 맛있네요. 누누에다가 장갑으로 코그모한테 라위까지 해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붙이죠? 네. 네네, 라위까지는 다 써주도록 합니다. 이제 선종님이 게임하시는 구간에도 뭐 신드라 두 팀씩 있나요? 아, 저 진짜 너무 어이없습니다. 2-1에 신드라가 한 장씩만 있으면 네, 2팀 겹치고 3팀 겹치고 난리 납니다. 사주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갈리오를 팔고 네, 누누 릴리아 넣고 이자 보죠. 릴리아를 까감 누누하고 요렇게 까감 누누 해주고요. 그쵸, 요번 시즌부터 또 이제 1, 2코 기물 개수가 확 늘었다 보니까 리롤 덱이 좀 더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어우, 가장 먼 적. 멀리 있는 적에게 얻어서 보통은 메인 딜러한테 많이 스킬을 쓰더라고. 오, 블리츠가 있기는 하네. 이러면 엎치고 블리츠까지 딱 들어오고. 동전 한번 던져볼까요? 아, 근데 저는 이거 맨날 다운 나오던데. 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게임 잘 될 때 누르면 이거 뜰 것 같은데 하면 뜨더라고요. 근데 또 막 게임 안 되고 이제 좀 그러면은 또 안 뜨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신경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으면 되고 안 될 것 네, 같으면 안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신기하게 되는 날에는 막 주사위 던져도 6 나오고 난리 나는데 안 될 때는 아무리 던져도 막 1 나오고. 맞아요. 동전 던지기 다 실패하고. 아, 판도라는 템이 이미 막 예뻐서 돌리고 판도라 돌려주고 복제보다는 단결이 나을 것 같아요. 복제 한번 돌려주고 이러면 단결로 될 것 같아요. 단결로 가줄게요. 자, 이렇게 치고 한 40원까지만 쳐볼까요? 40원까지만 이제 같은 그림 찾기로. 네, 여기까지만 일단 찍기. 부지런하게 사줄까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요거 1원도 아껴준다.
지금 정도면은 스쿼드가 네. 엄청 약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네 코그모 스킬에 네. V 챔피언 공격 속도 상승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 주변 경로 공속 증가가 있네요. 그래서 코그모는 가운데에다가 두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꿀벌들이 좀 좀 파고 들어가는 게 좀 세긴 하네요. 네 초반에 오벌꿀이라서 지금 네 아 벌꿀 BF 이러면 겁 먹죠. 겁 네 겁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놀랍게도 이제 코그모 처음에 이제 1-3에 두 마리 졌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는 50원 유지하면서 이런 살짝씩 같은 그림 찾기 해볼게요. 아 저 너무 비싸서 저 너무 비싸네요. 오우 어우 나 벌꿀 쪽으로 이제 베이가만 계속 했었는데 아 이번 판에 베이가 엄청 좋은데 네 성능을 조금 한번 볼게요. 확실히 초중반 단계에서 굉장히 좀 세 보이긴 하네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번역으로가 맞지 않나. 50원까지 돌려볼게요. 계속 오. 천천히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광고일에 네. 어? 일단 상대방 가볼까요? 이러면 8레벨에 4사냥 꺼내면 되겠네. 오 맞네요. 네 가죠. 레드 코그모까지 쓰죠. 레드 코그모까지 쓰고 보호술사를 메인으로 쓰는 탱커로 쓰는 그런 덱들이 엄청 많아서 아 맞아요. 치감은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치감 없으면은 저런 앞라인 이제 하루 종일 치더라고요. 2번, 3번 한번 돌려볼까요? 어? 아이템 수집가 하나 더 좋을 것 같은데 먹을까요? 네, 아이템 수집가 먹죠. 보고 먹어. 눈으로 계속 노는 시간!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여기까지. 직스 내린다고 했죠? 네, 직스랑 네, 이렇게 하고 모두 계획된 거야. 사냥도 스타하고 요정템도 넣어줄게요. 요정템 넣고 이게 딱 6레벨 구성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딱 6레벨 구성이고 7레벨의 징크스, 지금같이 사냥꾼 상징이 나와있는 상태에선 8레벨의 올라프 같은 사냥꾼 한 마리 더 추가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벌꿀술사 상징이 있다? 그러면 8레벨의 베이가 딱 넣어서 벌꿀술사 만들어주시면 돼요. 50원 유지한 채로 계속 돌릴게요. 네. 우리가 이성만으로 이제 4스테이지 버티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좀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찍히는 게 아니라면. 어, 그래도 이번 턴은 이기는. 이겨주는 거 이제는 조금씩 지긴 할 텐데요. 이러면 검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럼블 상황이는 필요 네. 없습니다. 어우 저거는 어우 큰일 나죠. 장갑이 우리한테 없기는 한데 네, 저희가 8레벨에 사사냥꾼 이미 확정이라 네 굳이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먹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겠네요. 돈이 네 돈을 좀 더 킵해서 삼성을 확실하게 찍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랑 되게 엽섭더라고요. 요런 상황일 때 저거 드시나요? 저는 절대 안 먹거든요. 드시나요 혹시? 저는 그냥 일단은 먹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돈 관리가 안 되나? 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사실 네. 어 저거 먹으면 그래도 체력 조금 세이브 되겠다. 그냥 먹거든요 그냥. 아 네. 방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아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지금 체력이 77이나 있어서 그냥 안 먹고 돈 째는 게 낫겠네요. 어, 안 먹는 게 일단은 정답이긴 했네요. 이기니까 그냥. 네, 저걸 먹는다고 엄청 나 이렇게 딱 배치를 했다고 치고 600의 마법 피해 800 뭐 이런 애들인데 그 반피를 그냥 까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저는 먹을 네. 것 같은데요? 전투적인 측면에서 너무 네 좋죠. 네. 어 일단은 모르 먼저 까고 네. 어 징크스 팔죠 징크스. 일단 모르 까고 네, 구인수 만들고 에디롤 좀 더 치고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자, 일단은 뭐 까볼게요. 네. 네. 아니면 잠시만요. 특포를 럼블 주죠. 럼블 특포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포 럼블 특포 럼블 하고 아, 이 자식도 폭파단이니까 네,
건물 사고 징크스 팔고 스타 사고. 네. 일단 체력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턴에 하나씩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드시나요 혹시? 아 저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창고 먹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창고 터질 네, 바에 먹고 돌리는 게 맞아요. 네. 오 스타 떴고요.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붙이나요 아니면 좀 더 치나요? 좀 더 쳐보죠. 다 붙여야 네. 돼서 좀 더 쳐보도록 할게요. 10번까지 그냥 시원하게 칠 것 같아요. 10번까지 아... 궁금해. 테라까지 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5-2인데 아직도 삼성작이 안 됐네. 그러니까요. 이거 스트랙인데 어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 어? 나 팔 수가 없어. 오 떴다. 이러면은 또 눈을 그냥 붙일까요? 핑커가 네. 필요하다고 또 눈우는 또 많이 팔려있어가지고 지금 그쵸? 어? 눈우? 아 눈우 죽었네. 아 럼블에 붙일 걸 럼블 개 많이 팔려있네. 어 근데 이제 또 이제 5-3이다 보니까 경험치가 저절로 쌓여있어요. 그래도 사냥꾼은 토큰을 하나 먹어서 징크스가 네. 안 나왔는데도 사냥꾼이 켜져있는 건 다행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돈 좀 모아서 8레벨 가서 4사냥 하면은 확실히 딜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인피 먹겠습니다. 인피. 인피. 네, 제일 비싼 거를 그냥 먹고. 늠늠이 사냥꾼. 네. 3킨치 궁을 안 받아서 싸움부터는 괜찮았다. 오 5-3성 뚫었고요. 호도독. 오 잡았고. 어 이었네요. 오 이. 징크스 3성도 이겨버리는. 하트. 어? 40원 아, 이자 되나? 이제야 뭔가 좀 되는. 어? 아 전리품 전기구독이었었네요 우리가. 브라이어 이성이. 어 이러면 어떡하나요 저희? 일단 업을 칠까요? 사사냥꾼 일단 올릴까요? 네 일단 사사냥꾼 일단 올려보죠. 플랜들. 네. 아이템은? 거학 갈까요 거학? 네 거학으로 갈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과학이 없죠. 네. 터지는 상대들이 많을 거라. 아 그쵸. 5스테이지부터 거의 대부분 터지겠으니까. 오! 이 삼성 보호술사 50도 뚫어버리네요. 아 까비! 아, 그러면 전투 중간까지만 딱 찾는 걸로. 어우 럼블 붙었고. 이거는 특히 없을 거. 어 영원한 아, 겨울에 이거 뭐. 어, 네. 바로 잡았구요. 여기 라이즈가 복제기까지 있어가지고 7마리입니다. 매섭 친다. 아슬아슬하게 딱 이겨주고요. 윙크스 이 자식이 안 나오네요. 아... 그러니까. 어? 어 나. 이코 쓸까요 그냥? 네 그냥 코고 옆에 붙이죠? 네 그냥 써버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보호술사 503성에 다이애나 2성까지. 근데 일단 녹이는 속도 보니까 보호술사가 쿨을 돌려야지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쿨 돌릴 시간을 이제 안 줘버리는데요? 바로 그냥 제가 지금 4명이라서 정손 징크스 하면 될 것 같아요. 거학 인피 정손 돌려볼까요? 6월화 드시나요? 저는 절대 안 먹어요. 저는 먹고 땅을 치면서 후회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주술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사냥꾼이 켜지는데 아 근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쵸. 어 이거라도 쓸까요? 어 이거 쓸게요. 어, 네. 영원한 겨울 빨리. 여기가 타리카트 안 들어가 있는 게 진짜 다행이네. 네 그니까요. 바로 터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스타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아. 라이즈부터 그렇지. 오 제 3의 딜러 상대도 밀리오가 있다는데 네. 와 확실히 좀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이겨주네요. 네. 어 훈련부 어 너무 좋다. 오케이. 왼쪽으로 갈까? 아니다 거기가 노라까지 이성작이 되긴 했거든요. 부사진 잡아주고 누노랑 럼블이 버텨주면서 라이즈 요술라이즈 잡아주고 깔끔하게 우승. 네. 호그모덱 괜찮은데요 여러분?